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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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제가 드디어 섬으로 들어갑니다. 섬 속의 섬 우도. 배 타고 들어가냐고요? 아니요, 수영해서 갔지요. 맛있는 음식 먹을 수만 있다면 달리면서 우도까지야 뭐. 맛집이 어디 있어요? 저기 얘들아, 맛집 어디 있니? 맛집 요거. 어? 저기 배고파. 아야 뭐 자여봐와 함께 식욕 채우러 출발! 우도에 왔으니 일단 해산물부터 시작합니다. 해녀분이 직접 그 해산물을 공수해 오시고 바로 바다에 들어와서 보말도 잡고 문어도 잡고 소라도 잡고 전복도 잡고 이런. 역시 현지인 맛집이 정말 짱인 것 같아. 싱싱한 해산물이 하나도 아니고 무려 세 개나? 입 벌려 우도바다 들어간다. 신선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항상 말하지만 돌문어. 문어 문어 이렇게 부들부들 고소한 이런 문어나 이런 오징어나 한치 이런 거는 이상하게 초장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제 입맛에도 잘 어울린답니다. 와, 굉장히 그 단맛 있잖아요. 문어의 단맛. 와, 와. 꼬들꼬들 소라 납시오. 이 소라는 지금 짭짤한 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뭐 초장이나 간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좋은 기름장에다가 살짝 찍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정말 그 돼지고기의 그 오돌뼈 씹히는 그 맛도 아니고, 그 식감보다는 더 좋아. 그냥 보들보들한데 얘네들이 딱 움쭉돼서 응? 너에게 씹히기 싫어. 너한테 씹히기 싫다니까. 근데 강제로 저한테 씹히는 그런 느낌. 오도독 오도독 오도독. 어머, 한입가리 전복이네요. 똑똑. 어머, 움직이는 봐. 똑똑. 헤이헤이 헤이헤이. 와, 꽃을 피네요. 전복 붓으로 초장 잘 발라주시고 초장이 마르기 전에 입으로 꼬린! 아, 이 전복과 제일 잘 어울릴. 그래, 그거! 사장님! 아, 이걸 아,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깻잎, 상추, 밥, 참기름, 고추장 다 주세요! 탄수화물 안 먹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암요, 쌀알 씹어줘야죠. 여기에 맛의 치트키 고추장과 참기름. 잠깐만, 잠시만요. 저 말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유! 파이팅! 아유, 우리 사장님 한번 드셔봐. 뭐? 야, 오늘 제가 메뉴 하나 만들어드렸습니다. 해산물 비빔밥. 와우, 짱짱. 우도 바다 맛보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건 했으니 이제 한 건 더 해야죠. 토스로 만든 탱탱 면발 다 먹어주겠어. 보말과 토스의 향, 그리고 미역의 바다 냄새. 이 바다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이런 해산물이 들어간 이런 탕이나 이런 국수나 이런 거는 이렇게 비릿한 향이 나야 그 맛이죠. 와. 우도까지 왔는데 왜 이 음식이냐고요? 이곳은 정말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곳. 예전부터 현지인들이 그렇게 극찬하는 곳. 그런 중화요리집을 왔습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 저요! 아, 간짜장? No. 여기 간짜장이 또 따로 있어요.
저희가 시킨 건 여기는 섬이기 때문에 해산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물 짜장면을 시켰는데요. 뭐 오징어, 뭐 새우, 쭈꾸미, 뭐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어이, 해물들! 이제 일어날 시간이라고! 이 간짜장이 아닌데도 소스를 따로 줬다. 이거는 이 해물 짜장면이기 때문에 이 해물에서 나오는 간, 짭짤한 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의 기호에 맞게 간을 해서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따로 주신대요. 정말 독특합니다. 윤기가 흐르는 만큼 침샘이 흐릅니다. 자, 끝을 보고. 달짝지근하면서 적당히 기름진 이 맛! 이건 지금 삼선 짜장, 일반 간 짜장, 일반 짜장을 모두 합쳐놓은 와! 우도에 오시면 이런 독특한 짜장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도 제가 짜장면 엄청나게 많이 먹으러 다니는데 이 정도 맛이면 제가 먹어본 중국집 중에 중화요리 중에 탑5. 짜장면이 쫙쫙 감겨. 찍먹파이겐 보는 것만으로도 고문이겠지만 찍먹파 워워. 저는 그냥 밥만 보여요. 그리고 이걸 비비지도 않아. 이렇게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뿌린 이 소스를 이 안 뿌린 이 튀김 상태를 먹어볼 수도 있고요. 잘 튀겼네 하면서 그리고 딱 먹다가 가운데 층을 이렇게 딱 하면 반은 묻고 반은 안 묻고 반은 약간 눅눅해지고 반은 바삭한 맛. 한약재 향이 좀 나네요. 저희가 일반 그 저희가 먹던 그런 향이 아니에요. 좀 독특한 향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 촉촉한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바삭한 거 먹고 다시 또 밥만 묻은 거 먹고 다시 또 촉촉한 거 먹고 이러면 되는 거죠. 어쩔 땐 다 먹어버리고 어쩔 땐 다 굽지 말고 어쩔 땐 밥만 뿌리고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들 마음대로 드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오, 야, 좋아. 야, 분위기가. 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주문 좀 하려고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여기 뭐가 유명할까요? 아, 저희는 땅콩이 들어간 메뉴가 유명하세요. 네네. 저희 땅콩 아이스크림 대표적으로 유명하고요. 오. 저희 가게 대표 메뉴는 땅콩 버거가 있어요. 와우.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유명한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어봅니다. 야,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어봤는데, 와, 이 유명한 걸 이렇게 처음 먹어봤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땅콩, 이 우도 땅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와, 우와, 이 우도 바다에 이 햇불을 맞아. 잘한 우도 땅콩. 야, 역시 고소함도 일반 땅콩에 야 이걸 이겨할 수가 없어. 오! 땅콩 아이스크림 맛집인 줄 알았더니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요 흑돼지 땅콩 버거. 와우. 오, 굉장히 기뻐. 패티가 또 굉장히 두껍다. 그리고 흑돼지다. 한 방에 들고 먹어야 할 거. 아 근데 제가 먹기에도 좀 버거운데요. 아 그래서 버거운가? 먹을게요. 굉장히 순수한 햄버거는 강하잖아요. 짭짤하고. 근데 그걸 다 잡아주는 게 이 땅콩 잼. 이야, 이 땅콩의 그 고소한 맛과 달달한 맛 그리고 그 조청처럼 끈끈한 그 잼이 이걸 햄버거를 다 이렇게 잡아줘. 맛을 다 이렇게 잡아주네요.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기분이 업업 달달 달달 달달. 구독과
끝까지 수용하고 온 보람이 있네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선생처럼 맛있는 음식 먹고 행복한 불금 되세요.